첫 라스 출연인데 오늘 뭐 이 사람 덕분에 안심이라고. 크게 안심이 되진 않는데 김구라 씨 우리 알잖아요. 그래. 어떻게 인연이 있으세요? 옛날에 제가 그냥 옛날에 제가 KBS 라디오를 비슷한 시기 했었고 해피 FM에 계셨고 저는 쿨 FM에. 맞아요. 오가면서 만날 때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김국진 씨도 테마 게임 같이 했잖아요. 테마 게임 알아요, 여러분. 테마 게임. 김국진 씨 오래됐어. 최강 씨 오래됐다니까. 몇 번 했어요? 기억나세요? 저는 진짜 저희들은 연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고마워. 이거 기훈 씨가 보낸 거니? 그럼 누구지? 설마 국진 씨? 이젠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어요? 계속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연기할 때. 저도 기억나세요? 무릎팍도사. 무릎팍도사 전에 라디오 하실 때 저 게스트, 고정 게스트였었는데. 고정 게스트였어? 네, 고정이면 오래 뵀을 텐데. 근데 제가 신인 때 첫 라디오 게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인이라서 처음으로 맡게 된 라디오. 그렇군요. 근데 너무 유명하다, 그냥 너무 멋있다, 팬이다 이랬지 저랑 아는 사람일 줄 몰랐네요. 저 안 유명할 때 괜찮았어요. 아유. 사천 별에서 온 그대 최강희 씨가 지금 홀로 서기 중이라고요? 제가 한 3년 전에 연기를 잠깐 내려놓고 그냥 이제 다른 좀 홀로 좀 자립해 보려고 생활을 하다가 자연인 최강인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네, 자연 최강인으로 이제 자립을 성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너무 긴장이 돼요. 우연한 기회에 최근에 예능에 나와서 엄청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오늘도 됐다고? 직접 자차로 오셨다고. 네네네네. 아니 그래서 나도 자차야. 그러세요? 그럼 매니저님을 태우고 다니시는 거예요? 매니저 자기 매니저님이 매니저들이 타는 차를 뒤에서 타면 멀미가 나서 제가 매니저를 뒤에 태우고 혹은 이제 뭐 이제 상암동 이런 데서는 만나죠. 약속하듯이 만나면 매니저가 차만 이제 발렛을 해주고 오는 거지. 새로운 시스템. 왜냐면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전화할 데가 없어. 개인 전화할 데가 없어요. 매니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 사적인 대화를 할 공간이 없어. 그렇죠. 그잖아. 아니 왜 그 여쭤봤냐면 오늘 송은이 씨께서 오신 거예요. 녹화장에. 아니 제가 긴장을 원래도 많이 하는데 이제 요즘에 또 더 많이 하니까 이제 응원해 준다고 왔다 가셨어요. 매니저처럼. 네. 송은이 대단하다. 송은이의 응원이 뭐 긴장 완화에 도움이 돼요? 그럼 되지. 수다니까. 그럼 뭐 다행이야. 유명하니까. 그럼 다행이야. 왜냐면 응원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뭐 유명하니까. 그럼 다행이야. 유명한 사람 봐주니까. 직접 매니저 하면 힘든 점은 없어요? 왜 없냐면 힘든 점이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아직은. 네. 힘든 점이 없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냈거든요. 3년 동안. 그 알바라는 게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쓸돈은 있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무료하게 집에 있으면 그러니 그러니까 뭔가 사회 경험을 쌓으려고 그랬던 거죠? 아니요. 진짜 돈도 집도 절도 없어요. 진짜로? 네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번 걸 어떻게 했어? 저는 약간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걸 좋아해서 멋있다 제로 베이스. 네, 항상 돈을 좀 없애는 편이어서 안 뒀을 때 정말 없어가지고. 아니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드는 거야? 뭘 소비를 해? 아니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나눠갖고 가족도 꿔주고 뭐 이렇게. 또 재테크를 안 하니까 돈은 계속 쓰면 없어지고. 자, 독특하다. 그럼 혼자 다니다 보면 이제 다른 실수 같은 거는 좀 없어요? 아, 정말 실수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실수할 뻔한 적들은 많이 있었는데 실수를 한 적은 없어요. 실수를 한 적은 없어요. 뭐야 이게 뭐. 할 뻔했는데 뭘 뻔했어요? 들을 뻔했잖아요. 들을 뻔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녹화 날을 너무 기억을 많이 하고 숫자 개념이 없어서 정말 다이어리를 맨날 쳐다봐요. 막 종이에도 써놓고 플래너도 보고 핸드폰으로도 보는데 이게 잘 머리에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절대로 늦으면 안 돼. 안 가면 안 돼. 긴장을 하고 있다가 갔어요. 근데 두 주 전에 간 적 있어요. 뒤에 간 적은 없어요. 그래도 미리 가셨네. 버스 정류장도 자기 내릴 쯤 되면 깨잖아요. 그렇죠. 전날 밤에 딱 생각나요. 내리다. 방송도 그런 게 많았고. 오늘 잘 나오셔서 너무 다행이다. 어젯밤에 생각나셨나 봐요, 이거 라스. 그냥 어저께 라스 있는 걸 알았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인지는 알았어요. 근데 그 수요일이 오늘인지 몰랐어요. 이게 잘 안 맞아요. 진짜 바보는 아니에요. 이게 그 주간 개념이랑 숫자 개념이랑 이게 좀 안 맞는데 실수는 하지 않는다. 예전부터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전에는 제가 이런 줄 몰랐어요. 매니저가 있어서 매니저한테 물어봐 버릇 하다 보니까 맞아. 근데 그게 그렇지. 문제입니다. 한 30명 있잖아요. 연예인들 뭐 이렇게 매니저랑 같이 다니잖아. 바보들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 맞아, 다 해주시지. 아무것도 제가 그걸 완전 깨우쳐서 아무것도 못해. 요번에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이 나이 정상 나이다운 사람이 좀 돼보고 싶었어요. 그래 잘하셨네. 자 데뷔 30년 차 이제 중견 배우입니다. 최강희 씨가 최근 4차원 일상을 공개하면서 화제성을 올킬했어요. 예능에 출연했던 거. 네. 그게 유튜브 조회수가 400만이 나왔대요.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400만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게 나갔는데 그렇게 400만이 된 거예요? 청소하는 거 뭐 이런 거 예능 나왔던 게. 이게 하나도 없지. 슝. 아 개운해. 오 깨끗해라. 엄청 신났네. 그리고 그 방송이 2년 동안 중에 최고 시청률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최강희 씨가 이제 청소하는 거. 네. 근데 그럴만하다 생각해요. 왜? 너무 특이하니까. 본인이 본인 생각해도? 네, 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배우가 이제 그런다는 게 좀 그런데 네. 나는 이제 궁금한 게 그 청소를 또 그라이언처럼 잘해요? 아니면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잘 못해? 취미인지 잘하는지. 잘해요. 아 진짜로? 오. 뭐 엄청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래요? 네. 막 청소하다 보면 새벽 2시였던 적도 있어요. 아, 집 청소를 네. 본인 스스로 하다가? 아니요. 저희 집은 안 하는데. 누구 집은? 누구 집은? 사모님. 김숙 사모님. 아, 김숙 씨. 그러면 집을? 김숙이 그 안에서 자고 있는데 밖에서 계속 청소하는 거야? 아니면 없을 때 김숙이가? 네. 사모님 안 계실 때. 아,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왜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제가 그냥 일하는... 분이니까 저희 집 사모님 고용준 추석 보너스도 주시고 근데 언니가 미리 분리수거도 다 해놓고 나가고 막 착하게 그럼 저기 한번 청소할 때마다 그 도우미 페이는 얼마 받아요? 그거요? 응 이건 비밀 공개 안 됐나요? 그거 남 시가보다 높게 받았어요. 시가보다 예 시가보다 근데 뭐 되게 높게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적당하게 지인이니까 네 청소하는 거를 그 일 열심히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쓸모 있는 거 좋아해서요. 칭찬받고 싶어서 네, 창틀 닦은 거 알겠지? 막 이렇게 아니 그럼 그 계기가 있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청소하게 된 거예요? 네 청소를 하시게 된 게 그 이제 장난으로 관둔 건 아니니까 회사에다가도 이제 더 이상 대본을 검토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달라고 하고 아예 소속사에서 나오고 그런 식으로 정말 제가 자립을 해보려고 한 시기였어서 연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 무슨 이유가 됐든 간 회의를 좀 느끼고 네 행복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시야가 엄청 좁아지다 보니까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성격이 컸어요. 이게 약간 엉뚱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먹으면 어른다워져야 되는데 이제 후배들 앞에서 약간 좀 그래. 어색한 것도 있고 그리고 다 연하남들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연하가 되니까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 미안해? 상엽이랑 뭐 연인이라고 하는데 뭐 애기 엄마나 뭐 이런 거 내가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 어울리니까 그래 맞아 근데 그참에 이제 누가 안 써주기 전에 관둔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어요. 잠깐 멈췄다가 근데 전 또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니까 뭔가 하고 싶어 해야겠다. 제가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그냥 그런 마인드예요. 근데 내가 할 줄 아는 일이 없으니까 방송 작가 학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 상상력도 풍부한데 하면서 거기 다녔는데 하나도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이제 편집 같은 거 배워서 유튜브를 해봐야겠다. 찍는 걸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어서 또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고깃집 하는 친구가 너 강좌 그러면 너 연예인이 아닌 사람처럼 살 수 있어? 이렇게 그래. 우리 고깃집에 설거지 진짜 할 수 있어 너? 언제부터? 그랬더니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고깃집에. 설거지 이모를 그래. 먼저 했어요. 나도 이제 그 기사를 먼저 봤어. 네. 고깃집에서 일하는 그걸 한 네 달 정도 하고. 근데 언니들이 아니, 그 시점에 언니들이 그랬어요. 강자 너 우리 집 청소 좀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언제부터 해서 그것도 바로 하게 됐어요. 청소. 근데 수기 언니네 집 청소를 성심성의껏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송은이 사모님도 또 사모님도 한 번 더 생기고 소개해줬네. 네. 또 효린 회사 대표님 대표님 집도 청소하게 되고 그러니까 육체도농이 약간 이제 머리를 맑게 하는 게 있어요. 엄청 맑아졌었어요. 한 1년 정도 했어요. 아 잘하셨네. 아유 어제 이거 손해 보니까 뭐 주부 습진 같은 것도 손이 엄청 쭈글쭈글해졌어요. 그러네. 그래요. 아유.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참 씨 이후에 반응 굉장히 뜨거웠는데 근데 댓글 보시면서 너무 재미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댓글 봤어요? 예, 엄청 재밌었어요. 정말 좋은 댓글이 엄청 많이 달했어요. 꽤 많이 있었죠. 네, 저는 엉뚱한 면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그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 못하고 좀 욕먹겠다. 뭐 관종이다. 막 이럴 줄 알았어. 배우 하면서 잠깐 지금 쉬면서 저렇게 이제 쇼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댓글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좋았던 댓글은 무해하다. 네. 무해하다. 그쵸, 무해한 사람 중에 표본이시잖아요. 그게 엄청 좋았고 그 영상을 보니까 뭐 제가 봐도 막 되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막 웃으면서 일하고 이러는 게. 그래서 아, 이게 그냥 꺼내기 힘든 말인데 네, 잘 꺼내셨어. 본인 너무 맞는 말이니까. 자기 까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 너무 귀엽더라고요. 예.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하면서 되게 신나가지고 한동안 댓글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봤어요. 한국의 반응도 엄청 뜨거웠다고. 찍어서 그래서? 친구 없어요. 왜? 그래도 청소기 광고 한번 들어오고 음식물 처리기. 그 연관된 쪽으로 많이. 네. 이런 무해한 그런 쪽으로. 거. 그러네, 그러네. 그거 안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협상 중인 거지 뭐 단가가 좀 이렇게 그래도. 그게 그것 때문이에요? 연락이 어떻게 됐냐면 DM으로 이제 어떤 분하고 소통하면 좋을까요? 연락 가능하신 분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 번호를 남겼어요. 매니저가 없으니까. 네,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뭐 얼마입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깎아드리겠습니다. 오, 그치. 내고 중요해서 내고. 그분은 최강희 씨인 줄 알고 통화한 거예요? 아, 그쵸, 그쵸. 그 후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해한 줄 알았는데 좀 비싸네요. 많이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최강희 씨가 12년 만에 라디오 DJ로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CBS. 아, CBS. 저희가 음악 잘 틀어요. 네. 맞아, 좋은 음악 많이 나와요. 프로그램 제목은 뭐예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 최강희의 영화 음악. 네. 그게 신지혜 아나운서가 25년 동안 하신 거예요. 최강희 씨가 이 사람 때문에 라디오를 복귀하게 되셨다고요? 아, 김혜자 선생님. 왜 김혜자 선생님? 김혜자 선생님이랑 그 월드비전 하면서 친분이 있는데 가끔 집에도 놀러 가고 하거든요. 근데 연기 이제 처음에 내려놓는다 했을 때 선생님이 너무 아 최강희는 역시 괴짜야. 최강희답게 살아 이러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자주 오라고 해서 밥도 사주시고 했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에 월드비전 출장을 갔다 돌아와서 잘 다녀왔다고 인사를 갔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최강희 참 못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이랬더니 선생님이 최강희가 연예인을 하는 게 엄마의 자랑거리였을 텐데 엄마는 이제 무슨 낙으로 살까? 하시는데 이거 약간 아,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내가 내 생각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나면서 선생님도 이제 처음에는 아 그냥 이렇게 외유가 길어질지 그치, 모르고 잠깐 근데 너무 하니까 이제 재능이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셨었나 봐요. 이제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찰나에 그 라디오 섭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서 저 하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출근할까요? 해서 바로 출근을 했고
이제 끝나고 밥 먹으러 엄마한테 집에 가거나 하면 20분 거리인데 엄마가 그 이어폰을 항상 꽂고 계셔요. 아~ 그 시간만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그 댓글에도 참여하시고 그러니까 아~ 항상 보고 계시고 아~ 사람들이 너 칭찬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고 진짜 행복하대요. 아, 그 효도해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 라디오도 복귀하셨으면 이제 연기도 복귀는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많이 기다리실 텐데. 그 최강이만의 연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연기를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봤고 지난 거 보니 네. 네. 그리고 연기를 할 때 애들 모아서 막 스터디도 하고 이럴 정도로 연기를 좀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네. 그래서 저는. 대본 검토하고 있어요. 아, 지금? 오, 잘 됐네요. 작품에 줘요.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그러면 3, 4년 만에 하는 거 3, 4년 아니에요. 3년 만이겠지만 언제 복귀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로 역할이 크든 작든 뭐 나이가 뭐 있는 역이든 아닌 역이든 그냥 다 약간 하고 싶어요. 휴미 좀 있어야 돼, 휴미. 네. 그렇지. 엉치니까 이제 다 보이는 거야, 다. 그러니까. 젊은 김혜자 최강희 씨 알고 보면 알고 보면 미인대 출신이시라고요. 진짜? 진짜로 불렀다. 미스 레모나. 레모나. 얼마나 상큼하길래? 옛날에는 이런 잡지 같은 거에.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아, 맞아. 그 미인 대회를 많이 했어요. 맞아. 맞아 저거예요. 아, 미드 지금하고 똑같아. 여기 1회 때 미스 모나 1회. 네네네. 상큼상. 네. 상큼상. 상큼상. 최고로 좋은 거야? 모나는 상큼이. 네. 그때 이런 게 많았어. 미스 스즌 베이비 뭐 그렇지 맞아. 그것도 입선했었어요. 맞아. 그게 이제 제일 먼저 그것도? 친구가 추천해줘서 고3 때 응모해봤는데 입선을 해가지고 이제 저걸 한 번 더 나가봤는데 본선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때 심사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보조 출연의 기회를 주셔서 갔다가 신데렐라처럼 다이어리를 잊어버려서 어머. 다이어리를 찾으러 갔는데 그걸 주수신 분이 박위 아버지세요. 근데 박위 아버지가 이제 그 다이어리를 읽고 저한테 편하게 툭툭 물어보셨는데 제가 울었어요. 제 다이어리를 막 읽고 놀리는 것 같아서. 근데 그때 찍었던 게 여자아이가 엄청 잘 울어야 되고 아파서 죽는 애여서 그래? 그냥 딱 잘 어울린다고 가서 교복 입고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교복 입고 왔더니 너 바로 내일 모레 무슨 동작역으로 오라고 해서 다다음 날부터 그걸 찍었어요. 운명 같다, 운명. 그래서 신세대 보고서 어른들은 몰라요라고 그때 주인공을 했어요, 바로. 다이어리를 찾으러 갔다가 첫작품인데 주인공을 네. 하시고 그 박이 아버님이 그 드라마적 재능이랑 재미를 보셔서 그때 또 저를 캐스팅해 주셨어요. 그게 미인 시리즈 학교. 학교. 신세대에서 이제 학교 이제 고정으로 이제 간 거구나. 그럼 그때부터 그 박이 씨 아버님하고는 계속 인연을 이어가신 거예요? 네. 그 19살 가을에 데뷔를 해서 20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집에서 장을 치렀어요. 근데 박이 아버님이 오셨어요. 박이 아버님이래. 박찬웅 감독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네 아빠다 이러면서 아빠라고 불러 해서 한동안 어버이날 찾아가다가 내가 눈치 없이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이게 막 쑥스럽고 이게 막 그러다가 못 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연기 그만둔다고 하고 너무 저한테는 은인 같은 분이셔서 찾아가서 저 연기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말하러 갔는데 위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이제 미라클 택시에 출연하게 된 거예요. 아~ 다 이렇게 네. 아, 연기 시작된 거구나. 네. 자, 최강동안 최강희 씨 데뷔 때부터 교복 입을 팔자를 타고났다고요. 네, 교복을 데뷔 때부터 입어가지고 애자라는 애자. 영화. 그게 몇 년도인지가 애자라는 영화에서 그 고등학생 시절을 연기했어요. 그때 몇 살이야? 한 20대 후반인데 그때도. 그게 하여튼 33살 이후에요. 33살 이후에 또 고등학생 역할을 했어? 네네네. 와, 그래요? 그리고 20살에 제가 아역상을 받았어요. 20살 때? 네. 와. 20살에 그래서 되게 창피했던 기억이 나요. 아역상이라고 그러네. 하는데 민망하니까 가로열고 특별상이라고 해서. 청소년 드라마 나의 최강희 양. 최강희 양 사실은 대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역상 받고. 어, 우리 강희 씨 그러면 특별히 뭐 피부 관리 이런 거 안 하고? 네, 저는 진짜 관리는 조금 안 하는 것 같아요. 편안한 게 있으신 것 같아. 네네. 그래서. 아니, 지금 연도수만 다르고 우와, 야 맛은 싸네. 그 헤어스타일만 달라요. 안녕 나야가 2021년이면 얼마 전인데 이걸 또 교복을 입었네. 네, 문성 씨랑 똑같아요. 약간 그 남자 배우 쪽에 차태현 씨가 있다면 최강희 씨 두 분이 약간 거의 축으로. 태현이 이제 요즘 조금 이제 나이 나오거든. 태현이가 그래, 아직도. 그래서 이제 여고괴담도 막 1, 2, 3 있고 학교도 뭐 2017 뭐 1, 2, 3 막 있는데 저 얼마 전에 학교 출연했던 배우 만나가지고. 며칠 전까 학교 2017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나는 그냥 학교야. 아~ 2017이 아니고? 나는 그냥 여고괴담이야. 야야 벌써 2017까지 됐니? 아, 내가 원이야. 여고괴담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학교야. 그냥 학교야. 최강희 씨가 교복 입고 K 귀신계의 대모로 우뚝 섰다고요? 아, 여고괴담. 여고괴담 진짜 유명했어가지고. 여고괴담에서 귀신으로 나와? 제가 귀신이요. 콩콩 귀신. 아, 콩콩 귀신이야? 영국에서 유행시킨. 그게 기술이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서 감독님이 이렇게 복도에다 저를 세워놓고 청테이프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었어요. 아, 위치마다? 네, 그래서 5m마다 저보고 거기서 이래서 서면은 카메라를 노려봐! 이러면 이렇게 보고 있고 다섯 걸음 앞에 와! 또 앞에 와서 서서 노려봐! 노려보고 그냥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네. 그랬는데 극장에서 보니까 제가 막 탁탁탁탁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엄청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진짜 제가 소리를 너무 질렀던 기억이 나요. 자, 홍콩 귀신. 네. 영상 볼까요? 진짜? 오, 나... 와. 선생님이요? 지금 봐도 정통귀신. 와. 제가 9년 동안 그 학교에 다니는 애였어요. 아, 그래? 네, 계속 떠나던 애. 어떻게 지정 잡히게 지평 잡히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사실은. 에너지가 지평 잡히게. 귀신맥진 해야 돼요, 사실은. 아, 우리 김숙 집 청소 요정이죠, 최강희 씨. 과거에 김숙 씨 집에 그 하숙생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 그 숙연이네 집에 놀러 갔다가 이제 은희 언니랑 같이 놀러 갔다가 은희 언니가 저를 그 집에 이제 언니만 혼자 일을 많이 할 때였어서 놓고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집에 계속 재밌어서 있다가 한 달 정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김숙하고? 근데 중요한 건 집 낯을 너무 가리는데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까 그 김숙 씨랑 이렇게 수현이도 낯을 가려요. 낯은 가리는데 재미는 있고 그 같이 살아? 언젠간 친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믿음은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김숙하고 이렇게 크게 친해지기 전에 언니가 이제 가라고 할 쯤에 잠이 들어요. 진짜 졸린 거예요? 아니면 아니 약간 그냥 나도 헷갈려. 내가 졸린 거 같기도 하고 그냥 있고 싶은지 나쁘게 말하자면 예쁜 기생충 같은 영화 기생충처럼. 근데 이제 일어나면 또 언니도 나가고 또 언니가 또 제가 잠이 들 때 깨고 또 제가 깼을 때 언니가 잠이 들고 기생충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부정적이니까 저 죄송해요. 그 과학계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있거든요. 아, 꼬마 선충. 이게 꼬마 정말 과학계 많은 기여를 한 곤충이에요. 실험에도 많이 쓰이고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 정도로 꼬마 선충. 정정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11차원 영화 꼬마 선충. 근데 저는 오늘 너무 약간 궤도 씨한테 너무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 많이 뵙지는 않아도 늘상 이렇게 뭘 얘기하시려는 게 되게 움찔움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오늘 그거를 꾹 계속 참으시더니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었잖아요. 토하듯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해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러면서 같이 하셨겠다. 잘 참았습니다. 자, 원조 4차원, 아, 원조 11차원 여신. 11차원 여신 최강희 씨가 팬 서비스도 차원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팬들 미니홈피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미니홈피 시절에. 아, 예전에. 그래서 저는 다 알아요. 팬들에 대해서. 뭐 얘는 남자친구랑 헤어졌고. 뭐
이렇게. 그러면 팬들 미니홈피를 막 돌아다니면서 음악도 듣고. 자기 집에는 아니고 주로 이제 남의 집에 있네. 미니홈피도 보니까 사이버에서 생겼고 사이버에서도 남에서 미니홈피 기생충 꼬마 성충이 꼬마 성충이네. 그때도 미니홈 꾸미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다니다 보면 이제 연예인이 보통 팬들이 더 좋아하니까 티는 안 내는데 이제 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갑자기 장례식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예, 갔죠. 왜냐면 그거는 계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본 이상 안 갈 수가 없잖아. 예, 그래서 뭐 가고 뭐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죠. 야, 이건 대단한. 근데 그러면 충성도가 엄청 높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좋아하게 되면 못 빠져나오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그쵸. 것 같아요. 오래된 팬들 네. 기본적으로 되게 다른 분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엄청 이쁘죠.